또 있나요? 라이센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센스는 언제 필요하냐면 오픈하실 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 라이센스를 어떻게 돈 주고 만들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라기보다는 한국 경력을 그러니까 워싱턴존 라이센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워싱턴존은 뭐가 특별하냐면은 타국에서의 경력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타국에서의 경력, 그러니까 미국 이외에서의 경력.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뭐랄까 그런 뭐랄까 경력 위조가 많잖아요. 뭐 아빠 회사에서 어카운팅 3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류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사인을 해주면 되냐면은 액티브하게 라이센스인 CP가 아무나 사인을 해주면 돼요. 워싱턴은 그걸 또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또 그 CP 분이 계세요. 그 사인만 해주고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뭐 본인이 확인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그 불법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사인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수고가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볼 땐 조금 리즈너블하지 않죠.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미국에서 일을 하셨으면 정식으로 일을 하셨으면은 꼭 내 우리 회사의 보스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 회사의 어떤 감사인이라든지 그쪽에 사인을 받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워싱턴주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내 보스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CPA 사무실에서 1년이나 2년 일했으면은 내 보스 슈퍼바이저가 나와 같이 1년에서 2년 일했다, 뭐 2년 일했다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센스가 지금 당장 급하진 않다는 거죠. 취업을 해서 경력을 한 1년 2년 쌓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CPA 시험을 합격하시고 라이센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대충 이렇게 보건데 한 20% 정도밖에 안 되세요. 나머지 80%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회사로 들어가셔가지고 취업을 하셔서. 왜냐면 지금 당장 개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개업할 때 라이센스 어플리케이션 하시면 돼요. 왜냐면 라이센스 지금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날아오는 게 돈 내라는 게 나와요. 돈 내라. 라이센스 피 내라.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뭐를 하셔야 돼요? 매년마다 CPE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라이센스를 액티브하게 살리시려면. 그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귀찮아요. 근데 지금 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회사에서 임플로이 2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라이센스를 쓸 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할 때 그때 어플라이 하셔도 됩니다.